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상중입니다. 오늘의 비블리오 드라마는 대문자로 시작되는 비블리오 드라마이고 성경 속 겨자씨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속 겨자씨의 크기가 언급된 구절 몇 가지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는 비블리오 드라마 진행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겨자씨의 크기가 언급된 성경 구절은 아가페 쉬운 성경을 참고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이 씨는 다른 어떤 씨보다도 작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자라면 다른 어떤 풀보다도 더 큰 식물이 된다. 그러면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의 둥지를 틀 수 있게 된다. 이번에는 마가복음 4장 30절, 31절,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빗댈 수 있을까? 무슨 비유로 설명을 할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를 밭에 심을 때는 밭에 심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다. 그러나 심긴 후에는 그 어떤 밭 작물보다 더 크게 자란다. 커다란 가지를 내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둥지를 틀 정도가 된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3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밭에 가지고 가서 뿌린 겨자씨와 같다. 그 씨가 자라고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의 둥지를 틀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묘사된 겨자씨는 씨었을 때는 작지만 싹이 나오고 성장하면 커지는 식물입니다. 이 씨는 다른 어떤 씨보다도 작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자라면 다른 어떤 풀보다도 더 큰 식물이 된다. 그러면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의 둥지를 틀 수 있게 된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를 밭에 심을 때는 밭에 심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다. 그러나 심긴 후에는 그 어떤 밭 작물보다 더 크게 자란다. 커다란 가지를 내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둥지를 틀 정도가 된다. 겨자씨가 얼마나 큰지를 묘사하기 위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언급되는 것은 크게 자란 가지와 새들의 둥지입니다. 그러나 심긴 후에는 그 어떤 밭 작물보다 더 크게 자란다. 커다란 가지를 내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둥지를 틀 정도가 된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밭에 가지고 가서 뿌린 겨자씨와 같다. 그 씨가 자라고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의 둥지를 틀었다. 이제 겨자씨가 언급된 성경 구절들을 어떻게 비블리오 드라마로 진행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네 가지 진행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잠시 영상을 멈추고 제시된 조건에 해당될 만한 적절한 대사 구상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대사를 써보거나 타이핑해 보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실습해보면 나만의 극화 작업을 하실 때 보다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나온 겨자씨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겨자씨가 식물로 자라는 것을 각자 몸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세 번째는 겨자씨가 식물로 자라서 새가 둥지를 트는 장면까지를 공동작품으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두가 한 팀이 되어 진행할 수도 있고 인원수가 많으면 여러 팀으로 나누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겨자씨의 상징적인 의미를 극화하는 작업으로 이 작업을 위해서 저는 크리스천 투데이에 실린 관련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기사는 크리스천 투데이
2018년 3월 7일에 입력된 강혜진 기자의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교훈입니다.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교훈.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겨자씨 비유를 사용하셨다. 예수님은 겨자씨를 이용해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을 설명하셨다. 겨자씨는 놀랄 만큼 작은 것이다. 우리가 이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주님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설명하시기 위해 겨자씨를 사용하셨다. 이에 대해 말해보자. 겨자씨는 정말 정말 작다. 겨자 식물의 종류에 따라 연노란색에서부터 검은색까지 다양한 색깔을 지니고 있다. 겨자씨는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잘 심길 경우 10일 이내 싹을 틔운다. 다 자란 겨자 줄기는 말을 탄 기수의 키만큼 자란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다. 최근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는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교훈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 누가복음 13장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한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몇 사람으로 시작된 교회가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방주로 성장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구원을 받자마자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독교인은 없다. 우리 모두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성장해 나갈 것이다. 믿음은 산도 움직일 수 있다. 누가복음 17장 5절과 6절에서 예수님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말씀하셨다. 전 세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러한 믿음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음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해도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산과 나무를 옮길 수 있다고 하셨다. 믿음은 작게 시작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닿는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이후에는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 정도로 성장한다. 우리의 믿음도 그러하다고 믿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어두운 하늘의 빛과 같이 비추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상 크리스천 투데이에 실린 겨자씨 관련 기사였습니다. 이제 신문기사를 읽은 뒤 세 가지 교훈을 하나씩 극화합니다. 인원수가 많으면 세 팀으로 나누어 각 교훈을 극화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극화에 상관없이 세 가지 교훈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진행을 마무리한 뒤 참가자들과 소감을 나눕니다. 그런 다음 비블리오 드라마를 마무리 짓습니다. 제가 소개한 네 가지 방법을 그대로 활용하셔도 괜찮고 진행자의 판단에 따라서 선별하거나 수정 보완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성경과 신문기사를 기반으로 비블리오 드라마를 구상했습니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비블리오 드라마 구상을 위해 저는 비블리오 드라마 매뉴얼에서 제시한 블랙레터스와 화이트레터스를 반영했습니다. 저는 블랙레터스에 해당되는 성경구절과 신문기사를 함부로 바꾸거나 변형하지 않고 성경구절과 신문기사 인간의 저희 생각과 상상력을 반영하여 비블리오 드라마를 구상했습니다. 오늘의 비블리오 드라마를 활용하신 소감, 질문, 의견 등을 댓글이나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감사히 잘 읽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비블리오 드라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